안녕하세요. 오늘은 와플터치 1월 19일자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큐티 나눔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포켓몬 띠부띠부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빵 안에 숨겨진 포켓몬 스티커를 모으는 그런 일이 굉장히 전 국민의 풍파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하나씩 그거를 모으기 위해서 빵에는 관심이 없고 다들 그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 빵을 버리는 일까지 발생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갖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그걸 너무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 모은 사람들이 명예 유튜버들이 있었는데 그걸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갖거나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무엇을 자랑하는지가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를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강한 자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아는 것과 그리고 내가 자비를 베풀며 옳고 공정한 일을 행하는 여호와임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나는 이런 것을 기뻐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할 날이 올 것이다. 이들은 이집트, 유다, 에돔, 암몬, 모압 사람들과 그리고 옆머리를 잘라내고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방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우리가 쫓고 싶어하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나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돈, 자신의 권력, 자신의 자녀.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건 사실 수없이 많이 있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인지는 사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향과 아니면 돈과 내 권력과 위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곧 망할 나라의 어떤 것을 쫓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했던 유다의 상황은 곧 유다가 망할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망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 망할 나라 안에 있는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망할 나라 안에 있었던 돈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망할 것인지 망하지 않을 것인지 이것이 항상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항상 없어지고 다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없어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 포켓몬 띠부띠부씨를 한참 모을 때 모든 편의점에서 이 포켓몬 빵을 구할 수 없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1,000원밖에 안 나는 이 빵이 무려 5만원에 팔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포켓몬 빵이 편의점에 어딜 가나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유다 안에 살았던 그렇게 열심히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쫓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내가 자랑할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들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없어질 게임에서 아이템을 살 필요가 없듯이 망해갈 회사에서 굳이 내가 컴퓨터를 살 필요가 없듯이 어쩌면은 내가 갖고 있었던 이 나라가 언젠가 없어질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될 세상은 아니라는 것을 한 번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련의 도가니에 넣어 금속처럼 연단하고 시험하겠다. 내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들이 더 이상은 돌아올 생각이 없어서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금속처럼 연단하고 시험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통탄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아픈 마음을 지금 갖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심판하고 너를 때려서라도 너를 심판하겠다, 너 없애겠다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너를 다시 사랑하고 싶은데, 너를 내 자녀 삼고 싶은데,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내가 그거 이렇게 시험하는 거 외에는, 이렇게 연단하는 거 외에는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쫓고 자랑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싶어하는 내 돈과 명예와 권력 혹은 자녀 혹은 나의 어떤 것인지 한 번쯤 고민해 볼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